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멸치볶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딸 집에 와서 딸이랑 나눠 먹으려고 넉넉히 준비해 봅니다. 먼저 재료. 볶음깨, 매운 고추에 매운 고추 잘게 썰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술. 소주든 맛술이든 당금주든 아무거나 괜찮아요. 전파 조금 다져놨고요. 그리고 저 통마늘 있던 거 조금 저어놨어요. 그리고 옆에 고춧가루, 고추장, 요거는 간장이에요. 간장. 그리고 꿀이랑 물엿 조금 반반 섞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집에 일전에 제가 견과류를 딸에게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담아서 병에 이렇게 담아서 줬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견과류 같이 살짝 볶아서 같이 넣어 볼게요. 먼저 멸치 이게 이제 가루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사서 오다 보면 이제 가루를 이렇게 체에 받쳐서 좀 털어 주셔야 돼요. 밑에 이렇게 찌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 또 이런 걸좀 걸러내고, 멸치를 한번 살짝 볶아볼게요. 먼저 얘를 살짝 한 다음에, 멸치를 볶아야지만 비린내도 날려보내고, 또 양념함이랑 오래 볶으면 또 부서지기도 하고, 모양이 헝클어질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한번 볶아줘요. 그럼 양념할 때 오래 볶지 않아도 되죠? 한번 볶아줘요. 비린내가 덜 나기도 해요. 이렇게 볶아주는 것이. 견과류도 이렇게 살짝 볶아줘요. 그리고 양념을 미리 이제 이렇게 끓여서 하면 되거든요. 이제 제가 올리브유. 그냥 한번 두를게요. 이렇게 두르고, 예, 간장 소주 컵에 한 컵. 너무 많이 넣으면 짜요. 그리고 물 3분의 1컵 정도. 그리고 고추장, 빨간 걸 좋아해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고추장, 큰 수저로 한 수저.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 멸치가 간이 돼 있잖아요. 너무 고추장을 빨갛게 하겠다고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겠죠. 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고춧가루 한 큰술 넣었어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죠.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마늘 쪄놓은 거 넣을게요. 그리고 견과류는 우리 비닐이나 지퍼백에 넣어놓고 방망이로 톡톡 두들겨 주면 깨지잖아요. 너무 크면 굴러다니니까 조금 으깨서 쓸게요. 마늘이 조금 익어야 되기 때문에 마늘을 먼저 넣는 겁니다.
뭐 간마늘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통마늘이 있어가지고 그냥 통마늘을 얇게 점였어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 마늘 넣고 보글보글 끓으면 이제 양념이 끓으면 불을 최대한 낮춰주세요. 최소로. 양념이랑 그냥 섞어준다는 그 정도로 불을 낮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멸치를 넣을게요. 멸치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너무 수분이 없으면 이거 물을, 이게 양념이 잘 안 묻겠죠. 그러니까 물이랑 술이랑 조금 넣으셔야 돼요. 짠기를 희석하는 의미도 있지만 물을 넣어야지만 농도가 좀 옅어지겠죠. 이렇게 한번 살짝 섞어주고 다시 여기다가 이제 견과류, 제가 견과류를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서 대충 부셨어요. 어느 정도, 아주 약불이에요, 지금. 아주 약불에서 양념을 잘 섞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엿을 넣는 거예요. 항상 음식은 연근조림이나 뭘 할 때도 항상 물엿을 나중에 넣어야지만, 연근조림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미리부터 물엿 넣고 팍팍 졸이면 음식이 딱 딱딱해지거든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상식이에요. 물엿이랑 꿀이랑 반반 섞어 놨던 거.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뭐 물엿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겠지만, 우리 애들도 물엿, 약간 물엿 많이 넣은 걸 좋아해요. 약간 끈적한 거, 달달한 거. 물엿이 윤기도 내주고 당도 돌려주고 그러죠. 약간 멸치볶음이 돼가죠. 섞어서 다 볶아졌죠. 이제 이게 멸치가 하나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았죠. 멸치 대가리 이렇게 자꾸 볶다 보면 멸치 대가리 다 날아가고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멸치를 미리 볶으세요. 한번 살짝 볶아놓고 나중에 양념 끓여서 거기다가 이제 섞어준다. 이 정도 의미로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로 아까 대파 조금 썰어 놨던 거랑 있죠. 넣고 그다음에 청양고추예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더 넣으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참기름 한번 휙 돌려주시면 되겠어요. 참기름 바닥이네요. 우리 딸 집에 참기름.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다 됐어요. 이렇게 가지런히 세 통이 딱 나왔네요. 이렇게 먹을 반찬은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멸치볶음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